슈퍼를 그냥 너무 슈퍼 갑인데 가수가 말이 너무 커서 그 예를 들어 가수가 1인 기획사 안 되는 애가 대표야. 그래서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런 걸 파악을 해서 더 궁금하신 거 있나요? 없습니다. 네,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제가 과제 다음 주에 배우면 될 것 같아요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네, 잘 가시고요. 네. 엄청 반겨주시네. 아, 근데 안 추세요? 추워요. 이제. 네, 춥죠? 컸어요. 어, 네, 추워갖고. 안녕. 다시 간만에 첫 수업 하니까 괜찮았어요? 간만. 간만에 첫 수업 하니까. 저 이분도 다 어색해갖고 서로. 서로 다 어색해갖고. 원래 진짜 완전 그랬잖아요. 첫 수업. 감사합니다. 네, 이 중에 한 명은 제 학생. 맞아, 예, 학생, 학생입니다. 예. 여기 땅을 찍을게요. 진짜 막차 타십니까?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. 파이팅입니다. 데뷔할 거예요. 데뷔하죠. 네. 아,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리드가 있는 경쟁률이 조금 적은 리드가 있어서 그래서 아 글쎄 밤을 새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데뷔해야죠. 데뷔반이라고 해서 제가 계속 리드를 계속 구해서 드리고 있거든요. 근데 데뷔하죠. 작사가가 되는 게 이제 쉬운 게 아닙니까. 좀 먼저 가기 죄송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저도 같이 밤샐 수는 없잖아요. 네. 네, 지금 시간이 10시 13분이에요. 그러니까 그 원래 10시에 저 수업이 끝나야 되는데 저 작사 데뷔반은 제가 이제 리드를 하나 이번에 받아서 아이돌 리드를 드린 게 있는데 그게 정보가 조금 경쟁률이 적다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저분들이 이번에 우리가 꼭 데뷔를 하자라는 생각에 지금 뭐 아침 첫 차를 타고 가니 많이 하면서 지금 쓰고 계신데 제가 이제 어떤 것을 느끼냐면은 저는 저렇게 했거든요. 저도 저렇게 했습니다. 저는 작곡을 했겠죠. 작곡을 저렇게 했었는데 사실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. 어찌 보면 안 될 가능성이 더 많은 일이잖아요, 지금. 그런데 그 작은 가능성을 걸고 저렇게 하고 나의 에너지와 시간을 태우고 있는 거잖아요. 금요일날까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에너지가 소진된 상태에서 지금 저렇게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옛날 생각이 좀 납니다. 제 옛날 생각이 많이 나고요. 그리고 저는 열정이 없다면은 사실은 되게 힘들죠. 작곡가든 작사가든 뭐든 간에. 그래서 참 되게 존경스럽습니다. 그리고 또한 이제 학생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자기 일처럼 지금 김혜정 선생님이 같이 계시잖아요. 그게 너무 죄송해요. 제가 지금 퇴근을 하려고 지금 시동을 건 게 너무 죄송합니다. 그러니까 사실 저런 선생님이 없어요. 제가 김혜정 선생님을 이제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얼마큼 작사를 잘 가르치냐는 사실은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. 잘하십니다, 진짜로. 근데 그걸 떠나서 사람 자체가 되게 좋으십니다, 진짜로. 사람 자체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릴게요. 아니, 어떤 선생님이 학생들 작사 이번에 꼭 데뷔해야 된다고 지금 같이 저렇게 앉아갖고 10시 넘어서 경기도 사시거든요, 전부 다. 그래서 차가 없어요, 진짜 빨리 안 가면은. 그런데 저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참 제가 참 근데 그냥 가는 게 너무 죄송하다.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작사가가 되고 싶은 분들 중에서 물론 다른 곳에 좋은 선생님과 좋은 분들 많겠죠. 요즘에 작사학원이 얼마나 많은데 놀리기 작사학원인데 그런데 그런 보통의 어떤 학원들과는 좀 차별을 저기 두고 싶습니다. 같이 일을 하잖아요. 저렇게 같이 무엇인가를 일을 하고 발전해 나가는 게 저는 워크샵의 어떤 가장 큰 어떤 취지가 아닌가 합니다.
약수하지만 투썸에서 간식이라도 사다 드리려 하지. 어, 두 개 다 들어있는 건가요? 네. 아, 네, 가져가겠습니다. 가자. 빠밤! 와! 커피는 거기서 거기 사다 갖고. 감사합니다. 두 개 샀어, 두 개. 여기 커피 있습니다. 우리 이제 잡혀가는 거 같아요. 빨리 가셔야 되잖아요. 이제 가야죠, 이제 가야죠. 그냥 이렇게 마음 편하지. 서로 가서 아세요? 누구 가서인지? 지금 누구 있죠?